안녕하세요, 블루니켓입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풀메이크업 하는 거를 다 영상을 찍지 못했고 아이메이크업 하는 방법만 찍었거든요. 이번에 봄이라서 좀 화사하게 하고 다니는 편이라 요즘에는 그래서 피치 컬러랑 핑크 컬러를 이용을 해서 아이메이크업을 했어요. 메이크업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도구들이 항상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브러쉬 하나 가격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이제 쉽게 손으로 그냥 쓱쓱 따라할 수 있게 해봤어요. 바빠가지고 좀 허접할 수도 있지만 짧게 한번 같이 보시고 도움 많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보러 가시죠. 뿅! 먼저 발색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아이 프라이머를 눈 전체에다가 발라주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엔 밝은 브라운 라이너를 사용해서 쌍꺼풀 라인 전체에 바르고 가볍게 블렌딩 해주세요. 그 다음엔 피치색 컬러의 섀도우를 눈 앞머리랑 언더 중간 부위 정도까지 발라보도록 할게요. 이제 핑크색 섀도우로 눈꼬리 쪽이랑 눈 중앙 부위까지 뒤에서 앞으로 끌어당기면서 발라보도록 할게요. 보랏빛이 가미된 컬러로 눈꼬리 쪽에 조금만 더 덧발라주도록 할게요. 쌍꺼풀 라인으로 여분의 섀도우를 앞쪽으로 싹싹 끌어와주세요. 아이라인은 브라운 컬러로 꼬리만 살짝 빼볼게요. 마스카라는 컬링 제품을 사용해서 한올한올 얇게 올라가는 식으로 해주세요. 뿌리 쪽에서 지그재그로 하다가 끝부분으로는 그냥 깔끔하게 일자로 빗어주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까지 하시면 오늘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